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신 우리 한 번 더 끊임없이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음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 이날 저녁에 역사하시는 그분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하실 그분 앞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들고 찬양합니다.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음 없는 주의 사랑 비교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사랑을 맛과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없는 주의
다시 목소리 높여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All my days. 지적 사이에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All my days. 지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I am yours. . 룻의 삶을 보면서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가 되게 되더라고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지만 그녀의 삶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가난했고 남편과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취업과 결혼과 자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청년들의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애통히 여기시사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의지할 것 없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서 하나님 역전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더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설 연휴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설 연휴 가운데 청년들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산으로, 열방으로 파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을 세우는 설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모든 땅끝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청년 세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높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캠퍼스와 모든 직장과 모든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면서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 앞에 나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며 우리 두 손 높여 내고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 우리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영혼 육을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늘 이날 저녁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in Christ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고정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육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앞에 다니며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앞뒷분하고도 한번 손을 쭉 펼치셔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에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깊은 우리 샘선데 생명수가 일어나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우리 샘선데 생명수가 일어나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우리 샘선데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앞에 나갑니다. 주 다 리.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치며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정정 In the liver, 정정 Everybody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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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liver, dance, dance Everybody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다 같이 정정, 정정 In the liver, 정정 Everybody 왼쪽으로 왼쪽으로 Everybody sing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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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liver Shout sh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see Deep cries out Tell me the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좀 in the river. Everybody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Dance in the river. Dance dance. Everybody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다 같이 나오게 jump in the river. Jump. Everybody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 Everybody 신쇼.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가난한 영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도록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메마른 땅에 샘물 가난한 목마른 영혼. 우리 한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우리 한번 안아줄 수 있는 분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을 통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우리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 앞뒤 분 바라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난한 목마른 영혼. 자, 그분의 얼굴 바라보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그분들 축복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한반도 안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오, 오. 우리 그분만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그분은 행하실 일 오늘 이 밤에 기대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 전능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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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전능자 하나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삶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문제에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 또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모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 전체 100%가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초두마을이라는 농촌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 주민 110여 명 모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가질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교인이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 군 보건소로부터 건강 실천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다 기독교인이 됐느냐? 1896년에 목포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가 이곳에 들어와서 초송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주민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안수 집사는 자신이 이장을 맡고 있는 이 6년 동안 다투는 등의 싸움의 불상사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다 교인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몸가짐 마음가짐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 전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모습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 저만 그렇군요. 예,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우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향한 우려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예상된 결과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또 각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뒤에 각자의 열심만 있었고 하나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읽은 이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며 뜻을 합해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연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네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정으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도 한때 교회 공동체를 잃어감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이 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빚보증을 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빚보증 섰다. 그럼 그 다음에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보증을 서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 거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보증을 서주었던 그 안수 집사님은 그 빚보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도망간 곳이 바로 부산. 예, 제가 서울에서 지냈는데 이 멀리 부산. 여러분, 저 부산 사랑합니다. 예. 신용불량 거래자로 낙인 찍힌 저희 아버지가 IMF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집에만 오시면 어머니와 늘 다투셨습니다.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원래 좋아하셨는데 이 큰일을 겪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일병 그 시절에 아버지가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신 한 그 집사님이 늘 내 마음속에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군생활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과 함께 그 집사님을 생각만 하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그리고 원망과 미움이 늘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제대하면 반드시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 집사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늘 제 마음속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학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늘 한켠에 그 미움의 마음이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한켠에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집사님을 용서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서 갈등을 빚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목회 현장에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엎드려서 수년 동안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수년,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쓰레기같이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후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쓰레기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너도 내가 용서했는데 그 안수집사 용서할 수 없겠니? 그 역시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순간,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집사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을 제가 여기 백스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백스코에 어느 교회 세미나,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에 제가 왔다가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만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입에 막 불을 뿜으며 두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가서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먼 발치에서 목례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가정공동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 공동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이미 내 안에 결론 내린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같은 사람도, 너같이 추악한 인간도 용서했는데 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음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요, 우리의 외모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서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의 사역들을 잘 이뤄내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교회 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잘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사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높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앞서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앞서면 다른 일을 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내가 리더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른 이들을 업신 여긴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의 맡겨진 역할, 사역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에 흔히 빠지는 논리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진짜 조용할 텐데 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지체 중에 병이 들어 아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머리를 잘라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아픈 지체가 있다고 해서 그 지체를 내보내자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립니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보면 천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이라면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모두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하고 계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낙 말이 잘 안 통하니까요. 매해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진짜 예배 분위기 정말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달래가며 얼러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매 해마다 그런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렇게 힘든데 교회 안에 봉사할 곳 많고 헌신할 곳 많은데 이렇게 꼭 힘든 곳에서 봉사하셔야겠습니까?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날라리 갔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이 기대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서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 지금 이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낮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교회 유익이 정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시선은 그 사람이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1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될 그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같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같음과 다름을 인정한 사람이 이제 가져야 할 행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처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더 큰 겸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최고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달려 죽는 곳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정치가는 이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종이나 강도, 살인범, 흉악, 그 반역자와 같은 흉악범들을 위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과 수치, 이것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이중적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십자가 죽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곳에 친히 마다하지 않고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스러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수치스러움을 누구 때문에 견디셨습니까? 바로 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달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심,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낮아지심의 결과는 바로 높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요, 예수님의 교훈의 한 부분과만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한 단면과만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칠 수 있는 거울로 자기 주변을 둘러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도록 자기 주변을 창문으로 둘러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겸손처럼 겸손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음과 다름을 인정한 성도라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 내 주위를 둘러친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아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 나만 억울하게 하는 것 같은 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시간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을 통해 여러분의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억지로 그 삶을 강요해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교회를 일치시키고 바울은 지금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겸손을 실천해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요,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향락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남자의 자격,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7명의 출연자들이 죽기 전에 남자가 꼭 하고 싶은, 그리고 해봐야 할 101가지 일을 매주 순차적으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자격에서 남자 그리고 하모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전한 합창단 경연대회 편이, 그 감동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넬라 판타지 아시죠? 예, 그 뒤는 제가 몰라가지고. 예, 그 노래가 나왔던 그 합창대회 편이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함께 노래를 연습하며 합창대회에 참여하기까지, 합창대회에 참여하기, 도전하기까지의 여정을 달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지만 리포터를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힘께나 쓰는 격투기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방송국 PD도 그 합창 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노래 실력도 제각기였습니다. 자기 개성 강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를 막 내다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을 막 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가대에 서시면 아시겠지만 나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목소리만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옆 사람을 신뢰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조금씩 자신을 비워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톱니바퀴 물리듯이 하나로 아름답게 굴러가는 모습을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무대에 서 있는 합창단원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객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감동과 기쁨의 박수를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점을 가지고 있고 제각기 다 다르다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대로, 지휘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대로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움직임, 또 하나의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굉장히 기뻐하며 박수 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이뤄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